저는 MMC에서 SA 역할을 수행 중인 김덕수입니다. 네,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리인벤트 오늘까지 3일째인데 네. 혹시 리인벤트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? 세션도 많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세션 외적으로 뭐 엑스포 같은 것도 즐기고 있고 그리고 또 호텔들이 각각 이렇게 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텔을 둘러보면서도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. 그러면 현재까지 아마 세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. 혹시 어떤 세션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IAM 관련해서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IAM 뭐 폴리시 관련된 세션도 듣고 그 다음에 IAM 아이덴티티 센터라는 이제 SSO라는 원래 서비스에서 네. 이름이 변경된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네, 세션을 들었습니다. 혹시 그럼 세션 듣고 네. 새롭게 알게 되신 거라던가 뭐 감명 받으신 거라던가 등등 있으실까요? 저 사실 뭐 새롭게 알게 된 것보다는 제가 기존에 뭐 자그마하게 놓치고 있는 것들을 좀 새로 접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족 스러웠고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희 2023년 네. 내년에 오실 이제 동료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정말 리인벤트 오면은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추천하고 싶으신 거라던가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저는 잠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. 제가 뭐 처음이라서 더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다닌 것도 있는데 뭐 유명하다는 곳에 이렇게 여러 군데 들려보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모자라더라고요. 특히나 세션 들을 때도 이제 그 호텔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좀 잠을 줄여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네.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네. 지금 라스베가스 현장에 있는 MMCS의 김덕수였고 뭐 다음 기회가 돼서 다시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.